됐다. 뭐야? 뭐야? 아니, 갑자기 좋아. 뭐야만 해도 되게 좋아하네? 아니, 뭐야? 뭐야? 아니, 갑자기 뭐야? 뭐야? 아니, 뭐야? 뭐야? 뭐해? 왜 안 와? 야, 거기서 뭐 하냐? 나 여기서 푸에르자 부타. 야! 왜? 빨리 다 데리고 여기로 와. 그럼 지금 버스 불러야 돼. 관광버스. 내가 카카오택시 불러줄게. 자, 관광버스 한 40대를 불러야 돼. 아, 깨우면 되지. 금방 와. 앨범 못 달려. 나이가 들어가지고. 아, 그렇게 됐어? 나이가 좀 그래. 아, 맞지? 네. 아니, 뭐예요, 갑자기? 아니, 뭐야? 뭐냐고. 아니, 뭔데? 얘기를 해줘봐. 왜 안 와? 너 항상 왜 나 없는 시간 때 그렇게 하냐? 너 항상 왜 내 생일에 없냐? 네 생일에 나 현주를 같이 있었거든? 근데 오늘은 내 생일이 아니야. 엘프 생일이야, 오늘은. 엘프 생일이 아니야, 내가 봤을 때. 아니야.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모인 날이지, 그냥. 아니, 우리 어깨도 같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. 넌 지금 딴 데 있잖아. 일로 오라고 그러니까. 여기가 더 엘프가 많아, 일로 와. 빨리. 엘프야. 네. 빨리 올래? 네. 오빠가 왔다. 설마 이거 안 올 거지? 아 근데 뭐 갑자기 왜 전화를 한 거예요? 내가 안 했는데? 그럼 누가 한 거야? 아 뭐 제작진이 했겠지 뭐. 나 참 쉽다. 그냥 거니까 받고.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전화를 지금. 아 저 엘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어. 지금 엘프 생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, 한마디 좀 해주세요. 아, 엘프 생일 뭐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뭐 오늘을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동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지금 빨리 마무리하고 일로 왔으면 좋겠지만 나는 오늘 열심히 공연을 할 테니까 아직 남은 공연이 있습니다, 여러분. 다음에 꼭 오세요. 언제 하는지 좀 알려줘요. 언제 이제 앞으로 몇 개 남았는지. 이제 두 번 남았어요. 12월 10일, 11일. 어우, 스케줄 있는데. 두 번 중에 뭐라고? 못 갈 것 같은데. 너 스케줄이 없어. 내가 네 스케줄 알고 있어. 너 아무것도 없어. 이틀 다 없어. 네, 오늘은 예성이 형이 왔습니다, 여기에. 이동이가 언제 올지 네. 네,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제가 여기 있는 네. 엘프들 다 데리고 갈게요. 좋아요! 네, 다 데리고 오세요. 내가 티켓은 내가 다 살게. 여기 정확히 495명이거든요? 가능해요? 여기 정확히 495명 있어요. 아, 와봐 일단. 가자! 가자! 저 막공 때 갈 거거든요? 저희 가서 한번 폭발 시켜드릴까요? 네! 마법 때 여기는 495명 다 데리고 갑니다. 네? 동해가 알아서 픽업해 준대요, 그러면. 네! 그럼 마법 때 봐요. 네! 네,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세요. 지금 저 할 얘기 많으니까. 아니, 근데 이동현 씨 그거 생일 선물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. 어? 아니, 생일 선물 사준다고 계속 얘기하라고 하죠. 뭐 살까요? 비싼 거? 집! 아니요? 집? 뭐라고? 우리가 지금 쥐뿔도 없어가지고 알지? 난 쥐뿔도 없는 거 네, 적당한 걸 제가 한번 얘기해서 오늘 고맙게도 이렇게 선물해 준다 해가지고 제가 인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좀 부럽고
어? 탈출한다 거기. 아~ 미안한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어요. 뭘 누굴 잡아먹었어? 시간을 좀 잡아먹었거든요 은혁씨가. 아 그래서 끊으라고? 이제 좀 끊어주세요. 야 나 바빠. 나 이제 공연 들어가야 돼 나도 이제. 8시 공연이잖아요 그죠? 네. 20분 남았어요. 양치하세요. 엘프 목소리 엘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엘프 하나 둘 셋 화이팅! 오케이 적당히 놀고 들어가세요. 일단 한잔하자. 아 그래.